어제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증상만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감염자 분류와 치료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정부는 중고등학생과 만 62세에서 64세까지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백신 접종을 두 번 해야 하는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태어나 처음 예방접종을 하거나 지난 7월까지 한 차례만 접종했던 아이들이 대상입니다. 첫 해이기 때문에 4주 간격으로 2차를 맞아야 되거든요. 고등학생과 임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다음 달 5일과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. 만 62세 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례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. 전 국민의 37%, 1,900만 명이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.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막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. 백신도 기존 3가에서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로 바뀌었습니다. 대부분 증상이 그냥 인후통, 그냥 가벼운 몸살, 그냥 그 정도셨고 약간의 기침이라서 제가 이때까지 독감 환자 봤던 사람들이랑 거의 유사했었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돌고 하니까 독감 접종을 좀 해놓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.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오시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꼭 맞으시는 게 맞고요.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예약하고 전자예진표를 써서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